제목이 밥 좀 먹자입니다. 밥 좀 먹자. 네. 안녕하세요. 31살 직장녀입니다. 25살인 제 여동생 얘기 좀 할게요. 동생은 키 155cm에 몸무게 55kg 정도 했는데 아, 맞아 맞아 딱 좋죠. 정도면 딱 평범한 표준 사이즈죠. 근데 동생은 올해 초 큰 거 싫어요. 갑자기 무시무시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주스 한 잔, 점심에 당근 한 개, 저녁엔 상추나 깻잎에 쌈을 싸먹게 하는데 쌈 안에 고기가 없고요, 밥 없고요, 쌈장 없고요, 마늘이랑 죽순 같은 채소만 넣어 먹어요. 곰입니까? 이게 무슨 쌈입니까? 이런 자격도 없는 쌈을 싸먹으면서 6개월째 살다 보니 지금 동생은 뼈만 남았어요. 은희야, 이제 그만해. 밥 좀 먹어. 너 그러다 쓰러진다. 아, 근데 여기 살봐. 아직도 돼지 같잖아. 동생은 다이어트 강박증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컴퓨터로 음식 사진을 보면서 진짜 맛있겠다. 옆에서 보는 저까지 스트레스가 쌓여요. 게다가 제가 뭐만 먹고 있으면 언니 잠깐 나 냄새 좀 맡을게. 냄새 대박 맛있겠다. 너도 같이 먹자. 안 돼 살쪄. 언니나 먹어. 동생은 제가 먹는 걸 뚫어져라 보면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혼잣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눈치 보여서 집밥 놔두고 일부러 밖에서 끼니를 때우고 들어간 지 벌써 한 달째입니다. 이러다간 저까지 영양실조 걸릴 것 같아요. 동생아 다이어트 그만두고 이제 언니랑 맛있는 밥 좀 먹자. 집에서 다이어트 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곰미진 양 있잖아요, 헬스가. 아, 예, 예. 되게 친한데, 미진이가 진짜 많이 뺐어요. 근데 그때 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헬스 트레이너가 집에 걸어가랬대요, 또. 자기도 모르게 택시가 지나가는데 손이 계속 이렇게 가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택시가 가는데 택시 아저씨 보고 안 돼요! 이러면서 괜히. 그러니까 자기도 예민해져 있으니까. 세워놓고. 자, 저는 동생이 너무 안 먹어서 고민인 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야 아우, 언니도 이쁘시네. 야, 야, 미인해. 가봐, 여기. 어느 정도로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처음 시작한 게 2년 전쯤인데, 네, 퇴근하고 와가지고 6시부터 밤 12시까지. 오. 6시간 동안 계속 운동을 하다가요. 6시간? 네. 했는데 살이 안 빠졌어요. 아하.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계속 먹다 살이 안 빠졌는데 올해 초에 운동 바꾸고 그때 식이요법 같이 하면서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한 10kg가 넘어요? 네, 10kg 이상 빠진 것 같아요. 항상 기운이 없어요. 정말 기운이 없어 보이고. 아니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밥을 못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눈치 보느라고. 내가 먹고 있어요, 밥을. 근데 옆에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래. 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배달 음식, 치킨, 피자 되게 좋아하거든. 족발, 보쌈. 일주일 두세 번 시켜 먹어요. 나 세 번. 그러니까 네네. 같이 먹을래? 그러면 냄새만 맡을게. 아, 진짜 냄새만 맡아요. 55kg면. 그럼 살찐 게 아닌데, 결심하게 된 계기 같은 게. 그러니까, 대학교에가 들어가면서부터 다이어트 관심 되게 많이 갖게 됐는데, 밖에 나가면 얼굴 이쁘고 날씬한 애들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네. 깡상 입버릇처럼 집에 와가지고, 자기 너무 뚱뚱하고 못생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얼굴이 약간, 이렇게. 손을 좀 깼어요. 예, 예, 예. 그래 보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동생도 몇 년 전에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그 이제 같은 병원 소개시켜줘가지고. 같은 병원으로요? 네, 같은 병원으로. 그렇지. 네. 날씬해지고 예뻐지면 좋은 그러니까. 건데 왜 걱정하세요? 뭐 걱정을 해요? 예뻐진다는데. 자기보다 예뻐질까 봐. 아,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강박증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빼야 된다, 계속 빼야 된다. 빼야 된다. 그러면서 희망 몸무게가. 원하는 몸무게? 네. 몇 킬로인데? 29kg. 예? 29? 29kg. 29요? 네. 근데 초등학생 몸무게예요. 아니, 55cm에 29kg? 네. 이영자 씨. 네. 몇 살 때였어요? 29kg. 태어날 때? 엄마랑 저랑 그 말이 있어요. 진짜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럼요. 그 정말 뼈밖에 없는 거 일단은. 자, 어쨌든 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다. 아니, 그 되게 날씬하고 말랐는데. 동생 한번 일어나봐. 한번. 잠깐만요, 일어나봐. 한번 일어나봐. 어머, 한번 돌아봐봐요. 세상에. 말이 셨는데 아니, 살뺄 게 어딨어. 동생, 이게 팔 한번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언니, 응.
양쪽 팔 그렇게 양쪽 팔 다 한 번 할 수 있어? 아니 뭐 지금 몇 킬로 정도 나가요? 40대 초반 정도 나가요. 40대 초반? 네. 진짜로 29kg가 되고 싶은 거예요? 되고는 싶죠. 그렇게 뺄 자신은 없는데 되고는 싶어요. 아니 29kg면 빼 말라고 뼈만 남은 거예요. 막 난민처럼. 네, 그런 게 예뻐 보여요. 그런 게 예뻐 보여요. 살을 아니 그러면은 빼 말라고 예쁜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멋진 사람? 누구요? 있어요. 이강수요. 네? 모델 이강수요. 그 사람 이강수? 뭐야 갑자기 남자로 봐. 기린이요? 기린? 다리도 가늘고 길어서 이뻐요. 근데 그 친구가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몸무게 안 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기린형 얼굴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마르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해서 무릎에 지방이 파묻혔거든요. 무릎이 지방에 파묻혀요? 살이 쪄가지고 이게 무릎뼈가 톡 튀어나오지 않고 주름이 생겨요. 아이 진짜 이거 그럴 거면 내가 그래요. 보여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무릎은 안 돼요. 무릎이 지방이 파묻히면서 이제 가끔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언니는 가시같이 말랐는데 말랐고 나한테는 대덩이 같다. 그것도 짜증도 나고 아빠가 한 번은 우스갯소리로 한 명은 가시같이 말라서 문제인데 한 명은 너무 쪄서 문제다. 아빠가? 이런 소리를 딱 하는데 비교를 남이 아닌 친언니랑 당하니까 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스트레스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빼서 주변 분들이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뻐졌다는 모르겠어요. 얘기?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머뭇거린 거 보니까 소리는... 몇 번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얘기하다가 목적이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너 말라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랐다. 말랐다? 네. 둘 중에 블루라고 하면.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약간 강박증 같은 거 같이 느껴지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좀 다이어트에 강박증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네, 들긴 들어요. 한 번은 꿈에서 맛있는 거 먹으래요. 먹어도 괜찮다고 그냥 먹었어요. 꿈에서? 근데 체중계 올라가래요, 꿈에서. 꿈에서 또? 체중이 짝짝짝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고. 아, 나도 모르게. 아, 나 살쪘어 하면서 깬 적도 있어요. 잠꼬대로? 네. 나 살쪘어! 네. 이렇게 뭐야? 제 소리 울려야 죽겠어요, 제 소리에. 아유, 세상에. 얼마나 그걸 생각했으면 그러니까요. 꿈 까질 거예요. 혹시 옆에 어머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딸이 다이어트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시겠어요? 너무나 큰 고민이고 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얘가 밥을 전혀 안 먹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고 아, 주변 그렇지. 사람들한테 솔직히 너무 부끄러워요. 엄마가 부끄러워요, 엄마? 네, 왜냐면 엄마가 너무 무심해서 딸을 저렇게 삐쩍 말려들어 관심을 안 두나 그럴까 봐. 표현을 잘 못해서 동생한테 동생이 너무 싫어하고 화를 내니까 어떻게 엄마랑 저랑 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먹으라 해도 안 먹는 거고 살 빼고 나서 좀 더 신경질적이 됐죠. 많이. 아까 사실은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처음에 동생을 소개받기 전에 바로 직전에 엄마한테 화냈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생이 하지 마, 막 뭐예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고 있나. 아니 지금 되게 날씬하고 말랐는데 아니 왜 그랬냐면요 엄마가 화면에 보고 아 예쁘다 이런 소리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 욕한다고 욕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다이어트 전부터 엄마가 입버릇이라 엄마 그러지 마 창피한게 갑자기 전라도에 아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은 저는 이모 집에서 3년 동안 대학교 다니고 있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잘 알겠네. 어때요 언니가? 저 음식을 먹고 나면 항상 진짜 어떻게 괜히 먹었어 살쪘어 이러고 몸무게를 재가지고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1kg 2kg 이렇게 말을 하는데 0. 몇 킬로 빠졌어 0. 몇 킬로 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언니 괜찮아 언니 정도면 진짜 마른 거다 이렇게 하는데도 언니가 더 빼야 된다고 이제 언니가 그러니까 저도 나도 빼야 되나? 아닌데? 나도 그러니까. 근데 아니에요. 살 쪘고 안 쪘고를 떠나서 두 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혈색이 너무 그럼.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낯빛이 건강해 보이고 약간은 좀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말랐어도 아니 어머니는 본인이 해준 음식을 안 먹는다고 되게 속상해하고 계시잖아요. 엄마가 만드는 음식 조금씩 먹으면 안 돼요? 아니요. 먹긴 언젠가 먹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29kg 되면?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제 7월 말쯤에 약속이 있으니까
11월 말 무슨 약속이에요? 소개팅? 모르겠는데 아마 아는 언니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맛있는 거 많이 먹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찔까봐 먹기 위해서 조금 더 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전에는 누굴 안 만나요? 지금 아예 안 만나고 있어요. 아, 안 만나고 있는 거야 아예? 살찔까봐? 네, 동생이 휴대폰이 고장난 게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안 고쳐요. 대박. 연락 오잖아요. 그 만날까봐 안 고쳐요. 와. 아 근데 남자친구는 안 만들고 싶어요? 만약 생기게 돼서 데이트를 하게 되면 막 밖에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게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남자친구가 만약에 생겼는데 같이 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먹겠죠. 언제? 근데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너무 마르죠? 그럼 평생 남자친구가 생기가 힘들어요. 쪄도 아니, 그렇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무 찌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저는 사실 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의 모든 관심이 남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언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오직 마르는 거야 살. 지금 어떤지 알아요? 응. 날개 마른 거 죽고 이렇게 딱딱이야. 그냥 다이어트 그냥 알아서 하게 좀 놔두면 안 돼요? 일단은 다이어트도 문제인데요. 저러면 건강이 되게. 네, 한번 운동을 하고 왔는데 다리가 엄청 부은 거예요. 그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림파성 부종인가 해가지고 이게 난치성이에요. 안 고쳐져요. 혈액순환 되는 약을 먹어야 되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빠져요. 많이 예. 빠지고 뭐 발톱도 예, 시커매지면서 두 개가 지금 현재 빠져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빠질 것도 있고요. 그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되진 않으세요? 언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학생 때부터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머리는 좀 빠졌어요.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드냐고요.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것만 때문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 제작진하고 동생과 함께 병원을 좀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정확하다. 그 화면 보여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너무 말랐어요. 그러니까. 피까지 뽑아. CT. 어휴, 들어간다. 어우, 여유가 많다. 현재 송이현 씨 검사 결과는 심한 저체중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보다 현재는 한 5에서 8kg 정도 몸무게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지금 근육량이 많이 부족한 소견을 보이고 운동을 있습니다. 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적절한 음식 섭취 없이 너무 과도한 운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림프 부종에 있어서 과대한 하지 운동은 림프 부종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동생 검진 결과 들으니까 어때요? 이거 검사한다 해서 걱정이 되는 게 좀 비만으로 나오면 저도 그만하고 싶다 반면에 만약 찌면은 또 어른들이 다시 또 토시토시라다 이런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어요? 네 싫어요. 만약에 그런 소리를 안 듣는다면 먹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사전에서 저희가 빼드릴게요. 그런 얘기를 많이 주위에서 가족들이나 뒷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안 한다. 그런 소리 안 들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한 말. 나 지금도 충분히 많이 말랐고 이쁘니까 엄마랑 언니랑 같이 외식도 하면서 좀 건강을 우선 생각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맛있는 것 좀 많이 먹으러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 자, 고민인지 아니지? 네, 당연히 고민인 것 같고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육감적인 여자가 좋거든요.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예.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고민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지식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굶어야 된다 생각밖에 없어요. 정말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좀 건강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다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언니한테 한마디 하실래요? 언니가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준 것 같은데 이제는 적당히 먹으면서 골고루 먹도록 노력은 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표가 나왔는지 좀 볼게요. 자 보여주세요.
사실인가요? 40초가 나오면 이길 수 있는데. 네. 백신.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거지. 이렇게 해서 무모한 도전이 4승을 차지합니다. 선물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